자,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얘가 특정 영역을 지나가면 이미지가 이렇게 슬쩍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될까요? 이거를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 포폴에 특정 구역에 한 번은 딱 써먹을 법한 기술인데 네. 확실히 약간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거 해볼게요. 이미지 두 개 놓고 반이 지나가면은 이미지가 스르륵 바뀌게 해보겠습니다. 작업 4로 해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21단 이미지 중간에서 교체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저는 포크를 할게요. 3단계에서 그 다음에 여기 프라바타 있죠? 프라바타 들어가서 이미지 두 개를 얻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픽스를 할게요. 아이디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div를 하나 넣고서 이미지를 두 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야 됩니다. 얘를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이디는 1, 여기다 아이디 2 주면 이미지가 달라져요.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요 이미지가 몇 개까지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쇼 올 이미지가 있네? 그러면 딱히 할 건 없지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볼게요. 37, 40 37이랑 37이랑 2로 바꾸겠습니다. 37이랑 2. 맨 처음에 37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걸로. 잠깐만 2가 맞나? 잠깐만요. 2가 아닌데? 2가 맞는데? 그냥 여기를 복사할게요. 아, IMG구나. IMG. 제가 헷갈렸어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요게 나오다가 이미지 교체되는 건데 자, 이미지 더 넓게 해볼게요. 500으로 가겠습니다. 500.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 녀석을 앱솔루트로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유령이 되고요. 그다음 그 상태에서 네. inset 0 이게 뭐죠? 이게 top 0, left 0, right 0, bottom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뭐 줘요? 릴러티브 주면 돼요. 끝이에요. 끝.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이미지가 덮어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미지가 너무 크다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엑스위드 300으로 좀 줄게요. 이거는 너무 크다. 그럼 또 안 커질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비를 풀로 할게요. 그 다음에 SM일 때, SM 이상일 때 너비를 300픽셀 이게 되려나? 아, 되네요, 되네요. 됐다. 자, 그리고 바뀌었네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37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럼 37을 위에다 띄워요. 그러면은 아시겠죠? 이게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만 하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특정 영역이 지나면은 이 녀석한테 오퍼시티 0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뒤에 깔려있는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여지는 거고 얘한테 오퍼시티 주면은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여러분, 네. 버전 1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버전 2로 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 온 업데이트로 한번 볼게요. 볼래? 네. 그냥 보여드릴게요. 온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온 업데이트. 그 다음에 셀프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onsole.log를 여기서 잠깐만요. 어디 갔더라? 이거 맞는데? 아, 그래? 됐다. 이게 뭐냐면은 요 온 업데이트가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요걸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0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0.5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0.5가 넘어가면 이게 반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다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0.5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모드를 줄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여기 데이터 이미지 넘버를 제가 1로 하겠습니다. 1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그러니까 1 하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2 하면 두 번째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이제 여기다 하면 되겠죠? 만약에 2면은 요 안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 중에서 어떤 거 찾으면 될까요? 앱솔루트 된 거 있잖아요. 얘를 오퍼시티 0으로 만들면 돼요. 반대로 잡았어, 반대로. 1일 때 해야 되나? 잠깐만요. 계산이 잘 안 맞네. 아, 이거지, 이거. 헷갈렸어, 헷갈렸어. 됐다 이제 여기 바뀌었죠 이렇게. 자 이제 요것만 하면 돼요. 요 녀석을 평소에 어떻게 만들면 된다? 트랜지션 오퍼시티 0.3초 이정도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읽다가 만약에 그 내용이 좀 바뀌었다 그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네. 잠깐만요. 됐어요. 됐다. 자, 이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태까지랑 네. 사용법은 똑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복사할 때 이거 복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니구나. 이거 자체를 여러분 그냥 고치지 마세요. 고치지 말고 여러분 바꿔봤자 뭐만 고치면 될까요? 이런 이름만 고치세요. 그 다음에 굳이 바꿔봤자 이런 거 이건 이제 반이잖아요. 이거를 좀 조절하려면 0.2나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거 외에는 그냥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고 얘를 잘 복사해다가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할 때 뭐 이게 이미지를 뭐 10번 바꿀 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 10번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는데 이품은 좀 몇 개 더 쓰면 됩니다. 자 아무튼 활용 2였습니다.